궁금한 건 무척입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깁슨 커스텀샵과 협업으로 제작되는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커스텀 라인업은 깁슨 일렉트릭 기타 모델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전설적인 기타들의 외관과 특징을 완벽하게 복원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라인업입니다. 최고급 목재와 하드웨어, 깁슨을 대표하는 픽업을 장착하고 오픈북 헤드쉐입을 개성하여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커스텀 라인업 기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. 오늘 만나보 기타 이렇게 두 대고요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1959 레스포 스탠다드,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1959 ES355 모델입니다. 가장 특징이 오픈북 헤드. 그죠. 이제 멀리서 보면은 몰라요. 이제는 옛날에는 멀리서 봐도 에피폰이다 이렇게 알았지만 요 모델은 이제 멀리서 보면 그냥 깁슨입니다. 이전에 에피폰 재팬에서 오픈북 헤드가 나왔었습니다. 맞아요. 그때의 그 감동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오픈북 헤드가 채용이 되어 있네요. 좋습니다. 좋은데요? 가볼게요. 그냥 뭐 치면서도 네. 그러니까 똑같이 느낀 건데 로고 가리면 모를 것 같아요. 커스텀 보컬의 위력이다. 그죠. 들었는데. 자, 나올게요. 살짝 좀 선 넘은 게 있네요. 좀 약간 진짜 선 넘은 느낌이 있어요. 왜냐하면 그
그 뭐죠? 그건 있어요. 그러니까 외관을 봤을 때 네. 당연히 깁슨 USA랑 차이가 나는 네. 어떤 퀄리티적인 부분은 있거든요. 근데 그건 보여지는 거고. 네, 근데 보통 보여짐이 그랬을 때 잡아보면 우리가 약간 그런 이제 아 조금 그래도 저렴한 기타 느낌이 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. 잡았을 때 그런 네. 느낌이 안 나요. 전혀 안 나죠. 네. 플레이할 때 그런 느낌이 안 나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네. 있겠습니다. 근데 쳐보면 이 기타를 칠 때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고가의 기타를 사는 이유는 뭐 브랜드 가치 그리고 뭐 사운드도 있겠지만 이 잡아봤을 때 사실 네. 연주 플레이 하는 이 느낌이나 이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이제 비싼 기타를 사는 건데 이거는 잘 접근을 잘 했습니다. 요즘에 에피폰의 어떤 여러 가지 이 퀄리티 컨트롤이 많이 좋아졌고 달라졌죠. 네, 달라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은총 씨가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전에 실제로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장착되어 있는 픽업 두 장만 떼도 저희 20대 때 에피폰을 두 대 사는 가격이거든요. 실제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예전에 낙원상가에서 이 가품과 정품이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섞여 있었을 때 당시 에피폰이 레스포스 스탠다드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이었어요. 그때 당시에 이 25만 원에 30만 원에 에피폰을 구할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거의 10배까지는 아니고 8배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 기타란 말이에요. 근데 에피폰을 이 가격에 구입을 하면서도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이 깁슨이 최근에 행보들 이 예전 같으면은 이 가격 주고 에피폰을 왜 사? 라고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이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커스텀 라인업이 버즈비에 입고가 되고 일주일이 안 지났는데 이 두 대만 남은 거예요. 다 팔렸습니다. 그만큼 에피폰이 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아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사운드를 들어봐도 예전에는 확실히 정말로 이 금나무가 확실했거든요. 에피폰은 에피폰, 깁슨은 깁슨. 그죠. 어떤 얘기를 해도 뭐 부품을 갈면 된다, 배선을 갈고 픽업을 갈면 뭐 열 깁슨 부럽지 않다.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었거든요.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이 에피폰의 매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깁슨의 유산을 그대로 DNA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연주자들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멋진 사운드에 멋진 기타를 구입할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1959 레스포 스탠다드 그리고 이 SG 그리고 이 355 뭐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1번 타자로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이렇게 디자이너스 라인업, 뭐 플라잉 브이나 익스플로러를 포함한 다양한 라인업들이 이런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커스텀 샵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. 멋진 기타였고요.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멋진 맞습니다. 사운드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